오늘은 휴지, 샴푸, 쉐이빙폼, 슬라임? 해외 영상을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이 휴지로 슬라임을 많이들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제가 못 참지. 먼저 통에다가 물을 좀 부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휴지를 조금씩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게 보니까 휴지를 좀 얇게 넣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겹을 이렇게 얇게 찢어서 넣어주겠습니다. 저희 집은 3겹입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샴푸를 넣어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리고 이렇게 잘 저을게요. 근데 이 레시피 말고도 그냥 샴푸랑 휴지만 넣어서 슬라임을 만드는 분도 계셨거든요. 심지어 그분은 아이고 쳤네. 아 너무 놀래가지고. 아 심지어 그분은 액티베이터도 안 넣었는데 그게 될까요? 어느 정도 다 섞인 것 같으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쉐이빙 폼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고 잘 섞어준 다음에 액티만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될지 뭐? 하루 이틀 속아본 거 아니니까. 근데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기대하는 게 이 휴지 슬라임이 한 분만 올린 게 아니라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색소를 넣으면 되는데 저는 오늘 배경과 맞게 약간 살구색을 사용할게요. 이제 이 슬라임의 장점은 이렇게 딱딱딱 넣으면 돼요. 이거 청소할 때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보면은 바디로션이랑 팩도 넣는 분이 계셨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딱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는 여기에다가 액티베이터를 넣어보겠습니다. 과연 될지. 자 여러분 두근대는 마음으로 여러분 일단 이쪽은 샴푸, 쉐이빙폼, 휴지만 들어간 쪽. 그리고 이제 이쪽은 샴푸, 쉐이빙폼, 마스크팩, 바디로션, 휴지가 들어간 쪽. 얘나 얘나 안 되는 건 똑같다. 제가 지금 이게 안 돼서 이렇게라도 한번 해본 건데 얘도 뭐 약간 더 덩어리만 졌지 전혀 안 뭉쳐지거든요. 아니 뭐 미국 휴지랑 우리나라 휴지랑은 다른가?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풀 넣어서 원래부터 그냥 휴지 슬라임 만들려고 했다 라는 걸로 이렇게 살포시 포장해볼게요. 이건 이제 액티가 많이 들어간 거여서 이 상태에서 뭉쳐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보면 바로바로 이렇게 뭉쳐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제가 봤던 것도 이렇게 바로바로 뭉쳐졌거든요. 의심은 가지만 여기까지. 이게 생각보다 양이 많아가지고 섞는데 좀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이 남아있는 것까지 이렇게 덜어가면서 섞어가지고 완성된 모습으로 3초 후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완성시켜봤는데요. 이 모습 제가 봤던 그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지만 여기까지. 보면은 이런 결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휴지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느낌은 뭐 굳이? 근데 이게 휴지 때문에 무거워서 그런지 바풍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늘어날 때 찢김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굳이? 코코기 할 때도 딱히 다른 거 없는 것 같고 아 이렇게 가르기 할 때는 뭔가 휴지가 느껴져서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게 또 기포가 좀 빠졌을 때 느낌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포를 빼고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하루하고 반나절 정도 숙성시켜봤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약간 샤베트는 아닌가? 약간 저는 비주얼이 좀 샤베트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느낌이 변했을지? 오, 더 별로네? 여전히 찢김이 심한데
이렇게. 이 콕콕이 할 때 느낌이 묘해요. 가르기 할 때는 원래부터 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어서 그렇게 놀랍지 않은데, 뭔가 이 콕콕이 할 때 샤베트 같으면서도 그 쉐이빙 폼의 보글보글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느낌이 있어서 나쁘지 않거든요? 이거 왠지 그냥 일반 슬라임에 휴지를 한번 넣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휴지에 샴푸랑 쉐이빙 폼을 넣어서 슬라임을 만들려고 하였으나 그냥 풀 넣어서 이건 원래부터 슬라임에 휴지 넣어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라고 살짝 포장해봤는데요. 부디 다음번에는 진짜로 좀 되는 레시피. 근데 이게 또 제가 이걸 먼저 해보고 이렇게 탁 하면 이 느낌 안 살잖아요. 저와 이 낚시의 현장을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짝 미리 말씀드리면 다음은 매니큐어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